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여러분들 저렇게 영상이나 뭐 팬아트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제가 소정의 사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또 많은 작품 부탁드립니다. 편집도 네 여러분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거 저런 거 혹시 능력자분 계시면 만들어주시면 제가 소정의 사례해드리니까 문화상품권이라도 제가 하다못해 퀵뷰라도 퀵뷰도 그냥 7일짜리 안 드리고 30일짜리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 30분만 더 눌러주시면 이제 75,000이네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추천이요? 아 추천은 됐습니다. 추천은 안 눌러도 돼요. 저는 아프리카 순위 같은 건 신경 안 써가지고 순위 높다고 저번에도 말했는데 순위 높다고 방송 보는 게 아니거든.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순위 같은 거는 추천은 뭐 눌러주시면 되게 감사한 건데. 왜 속마음 씨발 눌러 병신들아 마음의 소리 오졌다. 마음의 소리 오졌다. 맞다 오늘 스타 유즈 맵 하기로 했는데 탑박이들이랑 골방이니? 얼방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얼방이네 이거 얘들 얼방이다. 탈진 가려고 그러네. 방어도 계속 올려야 되네. 이거 몰라. 내가 박밀은 맞는데 방어들 올릴 수단이 많지가 않아. 고대의 방패병 그런 걸 쓰진 않기 때문에. 아니네. 이거 리노덱이네. 아. 리노네 리노. 이것도 탈진 갈 생각 해야 돼. 저것도 스타시컬 쓰니까 탈진 갈 생각 해야 돼. 이제 들어 그만 먹으면 돼. 요거 안 내고 이거를 지금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예 드로우를 안 볼 생각으로 핸들을 지금 털어놓는 거지. 지금 드로우 카드가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써놓겠습니다. 정격 지금 버릴게요. 제가
래퍼 화영구니까. 강미를 아낀 건 크죠. 속옷으로 나갑니다. 제거하기도 까다롭고 얘는 얼방을 뺄 때 되겠습니다.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맞죠, 역시 스타시커를 쓰죠. 아, 이거 냈으면 안 됐다. 메디블. 상대 급하지. 내놓자. 아마 리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얼방을 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이러면 이제 리노가 나오겠죠? 얘로 섬광을 쓰는 것도 방법인데 존나 말도 안 되고. 그치, 리노 있지. 활동 안 하지 근데. 되게 욕심이 많죠? 킬각이죠? 이러면. 아니네? 됐네. 됐네. 아, 횃불이 두 개구나. 아, 그랬다 죽지. 그러다 죽지. 어? 얘는 안 돼. 어. 드로우. 아, 드로우. 하나 터지고, 두 개 터지고.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나 방어동 안 오는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여기서 리노? 파이어. 얘들아, 이따 요즘에 뭐 할래? 이따가 요즘에 뭐 할래? 이제 곧 할 건데, 요즘에 뭐 할래?
마피아 말고. 아, 벗기긴 안 돼, 얘들아. 바로 정지야, 그거. 벗기게 하면 좋대요. 아, 또 만났어. 내 마지막이 되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승리가 아니면 죽어대. 마동석 벗기가 있어, 얘들아? 마동석 벗기기가 있어? 와, 안 돼, 이거 절대 내면 안 되고. 얘도 내지 말자, 이번엔. 우정을 쓰는 거 봤으니까.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월방도 없기 때문에 이 덱은. 탈진 가려고요. 민호덱이라 상대가. 연구가 있었네. 레디브를 쓸려나? 가보자. 아이언 포지 차원문이 방어들을 올려줄 거기 때문에. 날 너무 일찍 깨웠도다. 이제 큐투스. 치유하라고? 알겠어. 이것도 돼. 그리고 욕으로 월방을 걸어도 되고.
아, 방어도 같이 맞네. 꼭 나를 시켜야겠나? 좀만 더 빼면 된다. 이러면 희각이 나왔죠. 오졌다. 이거는 오졌다. 이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BJ 리븐 신재상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실력이었다.